달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익숙한 식재료 중에 한 가지죠. 완자식품이라 불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영양을 책임져 왔는데요. 그 달걀은 닭의 종류에 따라, 먹는 모이에 따라, 사육 환경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달걀은요, 달걀 중에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며 금란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달걀인데요. 그 달걀 지금부터 만나러 가시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양도 풍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국민 반찬 달걀. 알록달록한 농산물이 몸에도 좋다는 컬러 시대를 맞아 달걀도 푸른 옷을 입었습니다. 귀한 몸값 자랑하며 금란이라고도 불리는 푸른빛의 신비로운 청란을 소개합니다. 제주시내 인근의 유수암리에서 청계를 키운다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어휴, 닭봐. 세상에. 야.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료 주고 있었어요. 사료? 와. 아니, 청란.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달걀 먹고 왔는데, 청란이 뭐예요? 청란이라는 건 이 닭이 우리 한국 닭이 아니고 원래 미국에서 건너온 닭이래요, 이게. 그래갖고 이 닭이 파랗게 하려나. 우리 그냥 토종 닭은 뭐라 그러나, 연홍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파래요. 정화임 씨는 3년 전부터 텃밭 한쪽에서 청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알 꺼내려고요. 안 쫓는 거는 안 하고. 뜨끈뜨끈해요. 네,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래. 청란은 시중 달걀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요. 알이 막 크진 않네요. 크지 않아요.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이게 다 큰 거예요. 초라는 더 작아. 응, 이게 다 큰 거예요. 아직 공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색이 달라요. 다르죠. 네. 이거는 일반 토종닭. 이거는 청란. 청계가 난 색깔이 확실히 틀리죠. 하얀색이네. 청계는 미국의 아메라우카나라는 품종과 우리나라 토종닭을 교배시킨 종입니다. 청란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각종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데요. 또 일반 달걀보다 껍데기가 두껍고 단단해서 미생물이 침투하기 어렵고 달걀 속 수분 유지도 잘 돼서 신선하고 비린 맛이 없습니다. 사모님, 여기 병아리는 부화된 지 얼마나 된 애들이에요? 한 3주 됐어요. 3주? 네. 직접 엄마가 이렇게 품어갖고 8마리를 깠거든요. 네네. 알을 10개를 넣어줬는데 8마리를 깠는데 어쩐지 다 몰려있더라고요, 애들 계속. 저녁에 되면 이렇게 엄마가 날개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닭들은 하루에 하나씩 아침에 알을 낳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얘네들은 그렇게 꼭 하나씩 안 낳아요. 뭐 산란율이 어때요? 그러면? 산란율이 한 60%라 그러면 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이 청계, 청란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아, 손주 먹인다고. 손주 먹인다고 그러고 또 산모들. 우리 여기 아는 동생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계란을 내가 좀 줬거든. 며느리 애 낳았다 그랬더니만은 그거를 장지름을 해줬대요. 장지름을 해줬는데 맛있다고, 엄청 맛있다고 언니 또 계란 줘 그러고 와서 계속 이렇게 백이 아기 백일 때까지 해서 먹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보기만 했는데 청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맞아요. 네. 청란이요. 네. 그 귀하다는 청란이. 그 귀한 걸 가지고 네. 오늘 맛있는 요리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귀한 청란을 가지고 토달볶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달. 네. 와, 토달 너무 좋아하죠.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제철 토마토하고 달걀하고 볶은 토달볶음 하고요. 네. 피자 좋아하시나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드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떠먹는 달걀 피자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네. 네. 청란은 껍질이 더 다른 달걀보다 두꺼운 거 아시죠? 네. 저 좀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쫙 벌어지지가 않아요. 쫙 벌어지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어봐. 유독 노른자가 좀 진해 보여요. 네, 진해 보이네요. 그리고 노른자가 딱 살아있죠. 네. 이렇게 신선한 달걀의 지금 표정. 알이 봉긋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네.
세네 개 정도. 이 껍질 까실 네. 때 느낌 좀 어떠세요? 껍질 까실 때 한번 까보실래요? 네. 두둥. 네. 오. 네. 이게 혹시 이 벌려진 느낌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계란은 이렇게 탁 쳐서 한 손으로 쫙 하면 쫙 벌어지는데 네. 이거 그렇게 잘 안 돼요. 셰프들이 네. 막 이렇게 양손으로 탁 탁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달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크램블 하시듯이 반숙 정도로만 익히면 너무 익히시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근데 일단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네. 고소하고 시큼한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야 이거 빵에다가 넣어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맛있어요? 토마토보다 청란의 맛이 어떻습니까? 진짜 마늘과 양파와 토마토 계란 어우러지니까 진짜 맛있어. 나도 우리 학생 이제 맨날 이렇게 해줘요. 맨날 빵에서 그냥 계란만 찢어주셨는데 네네. 토마토를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포만감도 있고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이제 키운 청란이라 그런지 맛이 더 특별하시네요. 자기 거니까 내 거니까 더 맛있네요. 이번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걀 감자 피자를 만들어봤는데요. 삶은 감자를 으깨 바닥에 깔고 케첩을 바른 후 채소와 치즈, 청란을 올려 익혀주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달걀 피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활용 점점 해야 됩니다. 노른자를 터트려야 돼. 터트려야 돼요? 네. 자, 톡. 네. 자, 골고루 감자 네. 넣고 치즈랑 흰자, 노른자 싹 버무려가지고 네. 아, 이게 보양식이네. 네. 텐션이 막 올라오시는가요? 삼키기가 싫다. 일단 이제 피자 맛도 피자 맛이지만 네네. 이 청란의 노른자가 주는 네. 그 고소한 맛이 이 케첩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돼요, 얘가. 그리고 이 제철에 먹는 감자. 네. 이렇게 먹으니까 또 피자가 되게 또 칼로리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감자가 네. 또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 이 신선한 노른자는 소스의 역할도 훌륭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비벼서 드셨지만 이 달걀이 소스처럼 이렇게 싹 감싸주잖아요. 네, 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냥 키운다는 거지 농가라고 농장이라고는 볼 수 없죠. 뭐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이렇게 들이다보고 있으면 병아리가 하는 게 노란 게 있다가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2, 3주 되니까 벌써 이렇게 컸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푹적푹적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많이 컸구나 하고 또 재밌어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 건강에도 좋은 달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깔끔하고 담백한 청란으로 챙겨보세요.